자, 속도 비가 0.2라고 하는 거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, 100을 이제 1로 보는 거죠. 1로 봤을 때 속도 비가 0.2라고 하는 건 속도 비 20%의 속도 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거기에다가 토크 변환 효율이잖아요. 토크 변환기 효율. 변환 효율은 전체 0.4라고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보시면 된다? 40%라고 보시면 되죠. 이때 펌프의 회전이잖아요. 회전이 얼마라고? 3000rpm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회전할 때 토크 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. 토크의 비율. 자, 속도 비가 20%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회전수가 펌프 회전수가 3000rpm이라고 주어진 거죠. 그러면은 터빈의 회전수는 여기 20%에 해당되는 얼마다? 600rpm이라는 얘기입니다. 600rpm. 얘가 600rpm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감속비 얘기했잖아요. 감속비. 예. 감속비 개념으로 보면은 회전수가 몇 배만큼 떨어졌다. 여기서 나누기 얼마? 5를 하면은 600만큼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감속비를 따지면은 얼마? 5대 1만큼 되는 겁니다. 우리 변속비 혹은 감속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러면 5대 1만큼 원래는 감속비를 가져서 토크가 몇 배? 5배만큼 증가되는 게 맞는데 5배만큼 증가되는 거 맞는데 토크로 변환했을 때 유리음 얼마? 40%만 살아있다고요. 원래는 5배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. 그래서 5배에 얼마? 40%니까 곱하기 0.4를 하면 되는 거예요. 0.4. 그래서 5배 곱하기 0.4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얼마 된다? 2가 되는 거지. 이 40%에 해당되는 거니까.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. 이거는 우리 토크 컨버터의 성능 곡선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, 좀 많이 어렵지만, 혹여나,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단순하게 문제를 내서 풀이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. 엄청나게 높은 거. 자, 123번 보겠습니다.